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칼핸들 제거 방법 그리고 결합 방법입니다. 이 칼핸들 제거와 결합은 아무 핸들을 갖고 있는 칼에 한해서만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 포스팅이 처음 작성될 때는 나무 핸들을 많이 교체하던 추세라서 이 포스팅을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이 방법들이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영상에서 이 영상을 뺄까 말까 뭐 고민도 했었는데, 그래도 필요하신 이웃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제거 방법과 결합 방법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중요도가 떨어지는 만큼 길게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 한 편에 묶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은 칼, 이 핸들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필요한 도구로는 이런 막대와 그리고 망치, 가죽이나 부드러운 천 이렇게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천이나 가죽을 이용하는 건 칼 핸들을 제거하시면서 칼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가죽이나 천을 이용해서 부드러운 천이나 가죽을 칼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나무 사이에 끼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칼날이 하늘 쪽을 바라보게 해주신 다음 반대편인 이 나무 위쪽을 이 망치로 때려 주시는 거예요. 처음 망치로 때리실 때 가볍게 톡톡 때려서 핸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만큼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핸들이 빠지는지 확인해 주시고 계속해서 때리시면서 핸들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칼 핸들 제거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거가 가능하신데요, 네, 최근 들어 핸들 안쪽 부분, 이 부분 부식과 오염 방지를 위해 핸들 안쪽에 에폭시나 실리콘 마감재를 넣어서 결합하는 추세고, 고가의 핸들부터 저가의 핸들로 점점 더 많은 핸들이 이렇게 마감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보여드린 이런 방식으로 핸들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은 핸들 결합 방법이에요. 필요한 도구로는 이런 나무망치 그리고 토치 두 가지입니다. 방법은 칼 순배라 부르는 칼 심지 끝을 불에 달궈주세요. 그리고 칼 끝이 충분히 달궈졌다면 칼 핸들, 교체할 칼 핸들의 안쪽을 한번 밀어 넣어 칼과 핸들의 밸런스 중심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일자로 가는지, 이렇게 보셨을 때 위아래로 틀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뒤쪽에서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이 칼 라인과 똑바르게 일자로 맞춰져 있는지, 최종 결합 전에 이 정도의 깊이로 넣어 주신 다음에 1차적으로 맞춰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다시 심지 끝을 불에 달궈 주시고 충분히 달궈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깊게 넣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나무 망치로 핸들 뒤쪽을 가볍게 톡톡톡톡 치면서 핸들과 칼을 원하는 깊이까지 넣어 주시면 끝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핸들 결합 방법도 어렵지 않게 이런 방법으로 결합이 되고요. 핸들 결합 방법에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첫째, 하드우드라 부르는 단단한 나무는 가급적이면은 이 심지를 불에 달궈서 넣지 말아주세요. 불에 달고 넣게 되면 사용하시면서 나무가 갈라짐이 생겨 핸들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칼 심지를 이 전체의 중간 부분, 이 부분까지 달궈주시고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끝만 달구게 되면 이 부분 넓어지는, 두꺼워지는 이 부분 때문에 나무가 벌어지면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나무가 쪼개지거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칼을 핸들에 넣으실 때, 처음에 가볍게 넣으실 때 충분히 맞춘 상태, 그러니까 핸들을 상하, 좌우 이 네 방향을 충분히 잘 맞춰 주신 다음에 넣어 주시는 게 최종 밸런스, 어느 한쪽으로 핸들이 치우치지 않는 핸들 결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만 주의해 주셔도 큰 무리 없이 이 핸들을 칼에 결합하실 수 있습니다. 핸들 결합 그리고 제거
제거 방법은 저가형 나무 핸들 제거와 교체해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수분 침투로 인한 내부 부식과 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저 같은 경우는 완전 결합을 권해드리고 이 앞에 말씀드린 결합 방법으로는 작업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핸들을 교체할 시기가 오게 되면 대부분 핸들이 많이 손상되거나 파손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기존 핸들을 다시 재사용하거나 아니면 온전히 빼서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핸들은 많지 않습니다. 충진제 에폭시나 실리콘 등을 사용하셔서 완전 결합을 해주시는 게 사용하시면서도 좋고 혹시나 나중에 파손이 되더라도 이 핸들을 완전 제거하고 새롭게 핸들을 넣어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핸들 내부까지 충진제로 꽉 채워서 완전 결합해주시는 게 사용하시면서 좀 더 오염과 부식 노출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편이 칼 연마 가이드 29편 마지막 영상이네요. 1편부터 지금 현재 28편까지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다음 영상인 휘어진 칼 바르게 하는 방법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